강세정 씨가 연기가 대단하네요. 임성한 작가분하고 작품을 할 때 이게 뭡니까? 대머리 가발에 한복을 입고 텔미 춤을 춘 적이 있다고. 이 드라마가 뭐죠? 저, 그게 아연동마님이에요. 아, 이태곤 씨 나오고. 네. 아니 아니요. 그거는 보석 비빔밥이고요. 네. 아연동마님이 그 저기 임혁 씨가 그 광선 나가고 눈빛에서 뭐 이거 아 아니요. 그거는 이제 왕꽃소년입니다. 아 왕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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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중에서 이 임성한 작가님 정말 아, 대단한데 이 장면이 뭐 꼭 국중에 필요한 장면이에요. 아, 그 엄마 아빠의 이제 결혼 기념일 때 깜짝 선물 같은 거예요. 웃기게 해드리려고. 아. 네, 재밌게 해드리려고 저랑 이제 배가 다른 자매라 그래야 되나? 자매가 됐죠? 이복자매. 네, 이복자매. 전소민 아니에요, 전소민? 아니요. 뭐, 어. 너도 너무 많이 해, 방송을. 네. 섞어서 소리 없지 마지 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대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여배우가 이런 걸 써본 일이 없잖아요. 임성아 작가님은 항상 상상을 우리 상상을 벗어나니까. 네네네. 그 방송 나가고 난 후로는 이제 좀 반응이 어떻게 그런 거 하냐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걱정을 하고 네, 걱정 괜찮냐고 근데 저는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그래. 파파야 때 춤 연습도 많이 돼 있으니까 선영 씨는 드라마 속에서 쥐어 터지기만 한 거 아무도 못 때려봤다고. 아, 뭐 그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영 씨 같은 경우는 몸도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 쪽 많이 했을 것도 같은데 아닌가 보네. 저는 액션 영화를 찍어도 맞아서 죽는. 희한하네. 그게 그 제가 인천삼국작전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전투를 막 하려고 하다가 저희 이제 저희 아군들이 같은 팀원들이 제가 죽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죽는 건데 그때도 이제 저는 맞아 죽어요. 총으로 한 50발 맞아요. 그렇게 죽고. 왜? 그 50발이 너무 많이 쐈다. 아, 진짜 50발 맞아요. 이거 보시면. 계속 붙어야 되는데. 그게 오래 죽어요. 어떻게 돼요? 50발의 리액션 다 했어요? 예, 50발 리액션 다 했어요. 진짜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가다가 뒤에서 맞아요, 일단. 뒤에서 맞고, 따닥! 그리고 돌아서 또 맞고, 또 무릎 꿇고, 또 맞고. 프레트리네. 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50발 맞죠? 이거 옛날에 그 총알탄 사나이 같은 데 보면 아는데 하다가 막 뭐 이렇게 난로 하고 지도서 건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지, 총 맞고 있다가 막 뜨거운 데 있으면 아,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연기는 했어요. 고개 밟아가지고 다시 네.